걱정하자. 걱정 쫄지 말자. 제가 그러죠. 자, 저는 끊임없이 템플턴의 가치투자연구소로서 갑니다. 그죠? 자, 시장 상황을 한번 같이 보고요. 예, 주식시장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런 굉장히 지난번에 미국 연준에서 제로금리로다가 금리를 파격 인하했습니다. 그죠? 또 국채를 갖다가 7천억 불을 갖다 매입하면서 코로나의 경기 위축을 갖다가 막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랬더니 기준금리 우리나라도 네, 전격적으로 하느니 당초 예상과 달리 금통위를 열어 임시로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를 그죠? 전격 인하했습니다. 뭐야? 여건 0.5% 인하했다가 나중에 B컷을 벌렸죠. 이거는 이제 끝났고요. 벌써 이게 한달 만에 다시 네. 0.5에서 그죠? 연준이 2차로 B컷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는 0%로 갔습니다. 그죠? 제로금리로 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을 막기 위해서 뭘 벌렸죠? 예. 우리나라도 1.25에서 0.5%로 우리 유리원들하고 같이. 글쎄, 한은에서도 아마 0.5% 정도 내리지 않겠냐. 그것이 2001년에 한번 0.5%를 인하한 적이 있고요. 금융위기 때는 2008년 리먼 사태에서 0.75포인트를 인하한 두 차례 이후에 세 번째 0.5%를 낮췄는데 아직도 우리는 0.75입니다. 미국은 이미 제로금리로 갔습니다. 일본은 뭐 마이너스 금리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은 뭐 대책이 안 씁니다, 지금.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1조 달러를 갖다가 투자해서 1가구당 뭐 120만 원씩 120만 원두 차례 가서 돈을 갖다가 헬리콥터로다 그냥 뿌린대요. 그죠? 헬리콥터로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갖고도 안 되니까 이번에 다시 연준이 지난번에 7천억 불 매입 이어에도 또한 번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기여보험을 갖다가, 예, 기구를 설립해서 또 3개월짜리 CP나 자산담보 기여보험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또 돈을 갖다 더 푼대요. 오늘 또 급격하게 나온 얘기가 또 뭐냐면 유럽은행도 7,500유로를 갖다가 채권모집에 돌입한다. 채권을 매입한다는 건 뭐죠?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금 경색이 되니까 시중에 돈을 풀겠다. 참, 일단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부담을 뭐죠? 덜어주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각 주의 정부의 코로나19 검사 재량권을 확대하고 원격 진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취재하겠다. 원격 진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대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무슨 일을 벌렸죠? 어쨌든 또 코로나 추경 11.7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TK 지원에 2.4조 했지만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나라 그 부채가 40%를 국가 부채가 40%를 초과한다. 결국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자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지금 시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거기다가 이제 가장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 정도까지 안 되는 거고요. 그죠? 또 하나가 한시적 공매도. 3월 1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를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시장 조종자인 국내 기관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취했다가 예. 엄청나게 이제 항의들을 하니까 거래소에서 금감원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매도 포지션을 자제해도 제지 않는다는 시장 조성 의무 내용을 변경시키면서 전면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로 취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가장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시장이 주가 폭락이 오다 보니까 여러분만 한게 아니라 지금 ELS 투자한 사람들이 원금 손실 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KB의 ELS가 지금 기초자산인 포스코가 17일 기준으로 예, 계속 공매도 과열이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쨌든 공매도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완화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그렇게 그 어떤 액션은 보여지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지수가 좀 반등을 하나요? 예, 너무 많이 떨어져서. 자, 그렇게 해서 아마 공매도가 일단, 안트로제니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공매도 과열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예. 그래서, 어쨌든, 예. 지금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냐가 가장 이제, 여기까지 와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잘 버팅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현금을 확보한 사람들은 추세가 돌아설 때까지 절대로 매수에 가담하지 말자.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유료원 방송에도 그렇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과거에 우리나라가 추경 예산 이후 코스피 추이입니다. 보면 예, 사스 발생했을 때도 결국 예, 대규모 추경 예산에서 다시 반등을 했고요. 또 이때가 2009년에도 추경 예산을 하고 또 다시 반등을 했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면 다시 주시장은 반등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때 잘 대응하시고요. 부실 종목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용 투자한 사람들이 가장 문제되니까 그렇지만 않다면 여러분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시장은 오늘 좀 반등을 해주려나요? JNK도 공매도예요, 계속. 그다음에 201.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덜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보이는데요. 자, 우선 뭐 지금 과거의 저점을 코스닥은 뭐 올라간 것도 별로 없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바닥이라고 보시면 거의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코스피는 한번 그죠? 예, 급락한 이후에 지금 여기가 10년 전에 저점, 그죠? 2000, 예, 2000 지금 몇 년이에요? 2000, 예, 10년인가요? 지금 여기 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뭐 이제는 거의 이제는 올 만큼 오지 않았을까요? 시젠도 공매로 들어요. 나쁜 놈들이네, 참. 그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공매도 금지해놓고 그럼. 강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공매도 3월 18일 108주 그죠? 시즌. 시젠도 공매도, 이 공매도 금지가 18일 날도 42,130주 공매도 했네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공매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시고요. 공매도 금지한 거를 어디까지 공매도 금지한 건지 저도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잘 힘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였었죠? 그다음에 요거는 또 뭐냐 하면 정리식 갈 때, 그죠? 정리식 갈 때에도 지금 여러분이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가라는 거예요. 많은 그 증권사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하나같이 뭐냐 하면 정리식 하면 돈을 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 많은 투자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리식 투자하면 돈을 번다. 주식 투자 정리식 하면 돈을 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냐면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리지만 정리식도 두 가지의 경우만 돈을 버는 겁니다. 내가 파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죠? 정리식 투자는 주가가 우상향을 했을 때 돈을 버는 겁니다. 또 내가 샀는데 떨어졌다가 팔때 올라가는 주식. 이두 가지 경우만 정리식 투자할 때 돈을 버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나무님, 그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산 주식이 지금 매수 시점에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시 투자해도 이거는 어떻게 해요? 돈을 못 법니다. 또, 매수하자마자 내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면 파는 시기가 10년이 됐는지 5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내 주식이 떨어지는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시 10년을 가도 꽝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 내 종목이 좋아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종목이거나 처음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이라야 정식하면 돈을 벌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대부분이 증권사나 여러분들한테 전문가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정식하면 돈을 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템플턴이 이제 머리를 쓴게 뭐냐면 주봉상. 주봉상 주가가 우상향하는 종목에다가 뭘 해라? 정식을 해라. 이것은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 가능성이 큽니다.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주봉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그저 기업이 멀리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그런 종목에다 여러분이 정식해야 이길 수 있지. 부실 종목 사놓고 정식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깡통으로 갈 가능성이 더 위험하고요. 그죠? 10년 동안 못 가는 종목 매수했으면 지금 한국전력을 10년 동안 여러분이 갖고 왔으면 과연 돈을 벌까요? 못 봅니다. 정시 투자를 가서 만약에 한국전력에다가 나는 우량한 기업이니까 정시 투자를 하겠다. 자, 10년을 들고 갔다. 그죠? 과거 나 10년 2000년에서 2010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정식을 했다 그러면 꽝된 겁니다. 이때 못 팔았으면요. 그냥 꽝 됐습니다. 그죠? 2010년에 10년 동안 정식해 갔더니 난돈한 푼도 못 벌어졌습니다. 그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뭔지를 몰라요. 그죠? 여기 과거에서 뭐예요? 꽝 됐잖아요. 10년 동안. 그죠? 농심은 안 그래요? 농심 15년 동안 꽝입니다. 정시 투자한다고 농심에 갖다 정시 잔뜩하면 뭐요? 꽝 되는 거예요, 이거. 이때 이거 올라간 거못 팔아먹으면 그냥 꽝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식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질 확률보다 이길 확률이 높아서 정시도 돈을 번다는 거지. 그냥 무조건 아무 종목이나 정목식 정리시켜갖고 뭐다돈 벌어주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뭘 어떻게 정리식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주봉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기업이 꾸준히 성장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는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거기다가 정리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기업이 가치가 별 볼일 없는데 그런 종목 정식했다가 깡통으로 가긴 지름길입니다. 아폴로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자, 정식에 대한 확실한 이제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했으니까 정확히 그렇게 정식을 투자하시고요. 그죠? 여러분이 돈 버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쫄지 마. 왜 쫄아요? 쫄지 마요. 기업이 돈 버는데 왜, 걱정은 하늘에 맡겨요. 왜? 시장이 그랬으니까. 재상승하게 돼 있다. 그게 시장의 역사다. 여러분이 주식수를 놓치지 말자고. 그죠? 시간이 내 편이니까 뭘 걱정해요. 신용 거는 사람들은 시간이 내 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좋은 주식을 들고 있다면 여러분이 뭔 걱정해요? 다, 이거 다 지나갑니다. 그죠? 부실 종목만 아니라면 여러분이 뭔 걱정을 해요? 진짜입니까? 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리먼 사태 동부 손해보 DB 손해보험이 어떤 일을 벌렸는지 한번 보죠.
네, 참부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건 뭐요? 리먼 사태 고점에서 75%가 날라갑니다. 그죠?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불과 2년 만에 다 올라옵니다. 그죠? 2, 3년 만에 다 올라버려요.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게, 이게 떨어졌죠? 그럼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게, 좋은 기업이면. 망할 기업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망할 기업을 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무료 방송을 통해서나 유료 방송을 통해서나 무슨 얘기를 하죠? 내가 매수한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앞으로도 돈을 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건안 보고 뭐만 보는 거죠?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면서 이 기업은 앞으로도 돈을 벌수 있어. 그러면 나는 들고 가도 아무 성의 없겠지. 그러는데 가격 변동성만 보니까 맨 차트 보고 보조지표 깔아놓고 그대 샀다가 그냥 부실 종목 사놓고 껑껑 우는 거예요. 좋은 종목 샀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지나가서 보면 다 올라가요. 그것이 시장이에요. 수없이 뭐 많은 전문가나 또 펀드 매니저들이 얘기하지만 지나가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역시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런 종목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차트로다가 테마 쫓아댕기고, 그리고 사가지고 장기 투자한다고 그래요. 부실 종목 사놓고 정식 투자한다고 장기 투자하고 앉아 있고요. 그죠? 좋은 종목 사라 그러면 안 사고요. 지혜를 모아 손님도 어서 오세요. 전부 기업이 부실주를 사놓고, 그죠? 떨어지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치는 거예요. 저 기업은 앞으로도 돈을 꾸준히 벌수 있는 기업이야. 그럼 여러분이 두려울 게뭐 있어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기업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을 흔들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업은 장기적으로 보면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은 주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역사가 증명, 삼성전자가 무슨 일이 벌어졌대? 지금 떨어졌다고 삼성전자가 무너졌나요? 아니, 그럼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무슨 뭐 망해서 이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얼마나 올라갔어요? 끊임없이 흔들었지만 아무 일도 없다. 시장이 폭락하고 아우성쳐도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가만 있어봐. 오늘 이재용 부회장 오늘 삼성전자 팔았나? 팔고 도망간다면 왜요? 우리 같이도 팔아야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안 파네? 나도 안 팔지 뭐. 누가 이겼나요? 그런데 그런 삼성전자 사라 그러면 안 사요. 가서 맨 부실 종목 추천받아갖고 그거 왕창 삽니다. 실제로 그렇죠. 문제는 뭐죠? 신용투자 급증이 지수 급락으로 신용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지금 신용 규모가 무려 오늘까지 대충 지금 5일 연속 털리면서 얼마 털려? 2조 4천억이 날라갔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투자했다가 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신용으로 돈 번다고. 과거에 개인 큰손도 신용 때문에 300억을 날렸습니다. 무슨 종목이냐? 지스마트 글로벌입니다. 300억 아무것도 아니래요. 저 같으면 팔았지요. 여기서 팔아야 될 자리에 안 팔았지요. 지스마트 글로벌 여기 자리가 아니죠? 예, 이 자리인데 팔아야 될 자리에서 안 팔고 있다가 이때 반대 매매로 신용을 71만 주가 날라가면서 개인 큰손이 300억을 날렸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300억 날렸습니다. 아니, 차트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팔았어야죠. 신용 걸은 사람이. 신용을 잔뜩 걸어놓고 돈을 벌겠다고 버팅기다가 반대 매매로 300억이 날라갔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계속 무너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신용을 빨리 털어야죠. 안 털었다? 모르겠습니다. 뭐, 저부터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저할 말은 없지만, 그죠? 저 같으면 팔죠, 당연히, 이 자리에서. 이걸, 이게 다 갖다가 신용으로다가 반대 매매로
71만 주가 날아가면서 하한가 치고 끝나버렸습니다. 뭐 돈이 뭐 천억이 있으니까 300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떤 또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글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300억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벌써 위험 신호를 계속 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안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이 털려버리고, 그죠? 내가 신용을 꺼버려야지. 그죠?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죠?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계속. 그런데 이거에서 71만 주 날라와서, 그죠? 300억을 날리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부 사정이 있길래 그랬겠죠, 그죠? 뭔가가 사정이 있지 않으면, 팔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못 팔아서 반대 매매가 나간다? 좀 뭐가, 그러니까, 신용은 뭐가 엮여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그래서 신용 투자 급증이 지수 급락으로 가는 거고, 지금 신용이 어느 정도 털렸냐 하면, 보시죠. 3일 사이에 신용 규모가 지금 538억에서 1000억, 1600억, 4353억, 8696억, 4125억. 엄청나게 지금 불과, 예, 5일 사이, 이거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사이에 2조 5천억 정도가 날라갔습니다. 신용이 10조가 넘더니 지금 7조 9천억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2조가 넘게 지금 뭐예요? 거의 3조가 떨어졌죠? 3조. 아니, 2조니죠? 2조, 8조니까, 그죠? 2조가 날라갔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시장이 자꾸 안 좋은데 왜 자꾸 물타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제발 물타기 하지 말라고 그래도 꿀벌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지혜를 모아서님도 어서 오시고. 제발 떨어지는 데는 물타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무진장 사들였습니다.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집가, 진짜일까요? 예, 네, 한번 볼까요?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자, 한번 보시죠. 일별 현황 보면 개인이 어제 거래소 처음 팔았네요. 그것도 4억. 이 산 거를 한번 보시죠. 얼마나 많이 샀나. 이게 뭐예요, 이게. 줄기차게 샀습니다, 줄기차게. 개인들이. 이거 왜 샀을까요? 시장은 계속 폭락하는데 계속 물타기해서, 예? 그 신용 꺼지지 않도록. 갈 때까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사드는 겁니다, 이게. 외국인이 판 거 다, 지난번에 제가 3월 17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가 12조 4천억인가 샀어요. 12조 4천억. 그죠? 12조 4천억을 샀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틀 더 지나갔으니까, 지금 9천억을 또 샀으니까, 에, 뭐요? 13조를 사드렸어요. 2월 17일부터 13조를 사드렸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사놓고 신용으로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신용으로 2조가 날라갔습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얻어 터졌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질 때 종목이 내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종목이 떨어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펀드 매니저나 유명한 전문가들도 뭔 얘기를 하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때는 더 주서 모으라고 그럽니다. 템플턴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기관이나 외국인은 자금력이 강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그래서 어떤 그 명인의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장의 지수가 10% 떨어지면 추가 매수, 15% 떨어지면 또 추가 매수, 25% 떨어지면 추가 매수 이렇게.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끝까지 매수하기 전에 자금이 동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금이 동나버리잖아요. 그럼 못 이기는 거예요. 게임은 벌써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턴은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네, 늘 만사형통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지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목이 떨어지든 지수가 떨어지든 떨어질 때는
어디까지 떨어지는 걸알수 있는 전문가나 펀드 매니저나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바닥을 잡을 겁니다. 뭐 121선을 지지할 겁니다. 뭐 전저점을 지지할 겁니다. 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말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언제 사십니까? 살 때는 추세 전환할 때까지, 내 종목이 추세 전환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아, 이게 멈췄구나. 하락을 멈췄구나. 그럴 때 여러분이 물타기 아닌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가격을 낮추면서 올라갈 때 들고 가는 거예요. 시장은요, 어쨌든 간에 종목이든 시장이든 추세가 올라갈 때 여러분이 투자해 돈을 버는 거지, 내려갈 때 투자해서 돈 버는 확률은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제발 좀 떨어질 때좀 사지 말자. 뭐 어디가 바닥? 장대음봉, 우량주가 장대음봉이 바닥이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뭐 121선이 지지해 줄 거라고요? 뭐 신가치 투자해서 120을 지지해 준다고요? 그런 얘기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종목이 내려가다가 추세를 전환할 때까지는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가 추세가 전환한다는 것은 거래량이 터지고 그죠? 양봉을 내면서 강대 양봉을 내면서 올라가는 신호를 줘야 돼요. 그때까지 여러분은 절대로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금이 많으신 분은 사도 좋아요. 물타기를 해서도 난 끝까지 물타기 할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돈이 있어서. 그런 사람은 하세요. 그렇지 못하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기 때문에 여러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몰라서 자꾸만 주가가 떨어지면 빨리 본전 찾으려고 더 사요. 그러면 더 구렁텅이에 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번 장에 떨어질 때나 추가 매수하시는 분 한번 눌러보세요. 3번. 나 그걸 아직 몰라서 샀습니다. 3번 한번 눌러보세요. 분명히 여기 많을 텐데요. 문세희님 사셨어요? 제 유튜브 방송을 봤으면 유튜브 방송 보셨어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사셨어? 기다려야 된다. 매수도 기다리고 매도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죠? 수익 원추님도 사셨어요? 제 유튜브 방송 안 보셨어요? 제가 유튜브 방송에 보면 계속 올리는데 못 봤어요. 저거 있잖아요, 이거. 예, 템플턴. 그냥 유튜브 방송에 가서 템플턴만 치면 딱 나와요. 제가 뭐라 그러죠? 우량재로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 종목 하락에 평단가 낮추는 물타기 하지 마라. 그죠? 쫄지 마! 시장의 역사는 반복이야. 돈 버는 기업은 여러분의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준다. 유튜브에 계속 올려주는데, 짧게 짧게라도. 그죠? 왜 그런 거 사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아무리 유명한 전문가고 뭐고 돼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자금력이 워낙 탁월한 사람. 나는 수십억 들고 있습니다. 내 종목을 가져 돈벌 때까지 내가 물타기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기다려야 돼요. 차라리 제가 그러잖아요. 포스코 얘기를 해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비중을 줄이는 건 있어도, 그죠? 과거에 이 사람이 33만 원에 몰빵을 했습니다. 2억을. 그래서 제가 반토막 내세요. 반토막 내라. 비중을 줄여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말안 믿더라고요. 반 자르세요. 몇년 만에 본전 왔어요. 1년, 2년, 3년. 3년, 만 3년이 넘어서 3년 반 만에 본전이 온 거예요. 본전 오고 잘랐대요. 이 시장 상승장에 2016년, 17년 상승장에 돈한 푼도 못 벌어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방법을. 이분이 50%만 자르고 1억을 9천만 원, 손실 봤어도, 1천만 원 날라갔어도 9천만 원 들고 있다가, 올라갈 때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9천만 원을. 이게 아직 9천만 원 남아있는 거는 가격을 단가를 낮추면서 올라갈 때 돈을 벌었겠지.
여러분은 그래서 이 떨어지는 장애는 얼마까지 떨어진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량주는 떨어지는 칼날 잡아야 된다. 또 가치 투자는 떨어질 날 칼도 잡아야 된다. 여러분이 돈이 충분한 자금력이 있는 사람은 잡아도 돼요. 자금력이 없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쯤 내려오면 여러분 항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돌았을 때까지는 절대로 어떻게 하죠? 매수하지 말라.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세가 돌아서서 갈때 추가 매수를 했으면 여러분이 빨리 복구가 되면서 돈도 벌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설사 여기 샀다 하더라도 내가 올라갈 때더 사면 단가 낮추면서 얘가 올라갈 때 돈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그죠? 모르니까 자꾸만 떨어질 때 본전 찾겠다고 물타기라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정리식 투자자도 마찬가지죠. 많은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뭐라 그러죠? 뭐 10년 10억 만들긴 한다든지 무슨 뭐 그죠? 뭐 정리식을 해서 부자를 만들어줬다고 수도 없이 합니다. 근데 다 증권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여러분들 갖다가 그죠?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지. 그것이 어떤 종목이 정리식으로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이 종목을 볼줄 알아야 돼요. 기업이 꾸준히 돈 버는 기업에다가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에다 정리식을 해야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이지, 그저 아무 종목이나 정리식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 그냥 정리식하면 돈 버는 것처럼 그렇게 증권사에서는 모집을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돈못 법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육이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건데 뭐 교육은 필요 없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가서 이 펀드 매니저 가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죠? 저 신용추이 아까 봤지만 10조 380억까지 갔다가 지금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2조가 날라가 2조 3천억이 날라 380억이 날라갔죠. 자, 그 다음에 개인 투자 미수금 반대매 액수추이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반대매매로 돈이 털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모듈이 필요하다고 갤럭시 지플립이 지플립이 잘못 썼다. 그죠? 이걸 써야 되는데. 그죠? 아유. 이걸 써야 되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지플립이 매진 행사를 하니까 생산량이 늘리면서 삼성전자 160명인가요? 기술 지원을 긴급 지원했는데 베트남에서 막았었다가 그죠? 진단서를 받고서 일본에서 진단서를 받고 가면 받아들이고 단 격리 그 공장에만 격리 격이 모여 있는 거로다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 아시아나 한전 세계를 타고 갔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은 뭐죠? 인기가 워낙 있어가지고 잘 팔리니까 이거는 좀덜 팔리는 것 같은데 잘 팔리나 봐요. 천사 천사님도 어서 오세요. 그래서 긴급 지원을 갖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당장 망하는 거 아니까 이 라임 자산 운용의 수익률 욕심내다가 TLS 그저 수합 계약을 해가지고 장외에다 그걸 띄어 이용해서 그냥 증권사들은 증권사나 금융이나 증권사 21곳 은행 9곳은 그냥 떼돈 번다고 그냥 라임 자산 운용 막 팔아준 거지. 아니 삼 아니 뭐지 3억짜리 펀드 하나 가입 팔기만 하면 300만 원씩 떨어지는데 아니 그럼 저 같으면 안 팝니까? 템플턴도 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니 300만 원 준대. 야, 너 펀드 가입해. 괜찮은 펀드 있어. 뭔 괜찮은 펀드 있어? 나도 몰라. 괜찮은 펀드래. 아이 수익률 최소한 5, 6%는 그냥 기본이고 그죠? 거기다가 돈까지 벌어준대. 이자율은 기본이고. 그러면 여러분도 덜커덕 갔다 은퇴자금 갔다 3억 갔다 덜컥 갔더니 나는 그냥 앉아서 300만 원뚝 떨어지는 거죠. 그럼 증권사 은행들은 뭐 그죠? 돈을 막 수수료 막 떨어지니까 비싸게 주니까 수수료를 그냥 파느라 아우성 친 거예요. 그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 이 기업, 이 펀드에 가입한 종목이 뭘 샀는지, 이런 부실 종목만 잔뜩 샀는데, 돈 벌어준다고. 이 조사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깡통 나는 거예요. 부실 종목 사주고선 무슨 장기 투자를 해요? 펀드를 해요? 다 깡통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97%가 마이너스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맨 부실 종목에서 펀드는 가입해도 여러분이 펀드의 내 펀드 계좌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여러분이 분석할 수 없다면 펀드 가입해야 된다, 안 된다? 가입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종목을 분석할 능력이 안 되면 여러분 펀드도 가입하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펀드 매니저가 엉망진창을 만드는데 어떻게 믿어? 예? 그 전문가들도 이런 부실 종목 사주면 어떻게 믿어? 진짜요? 예, 진짜잖아요. 우리 유리원이 들고 왔는데 계좌 어딨어요? 예. 이렇게 들고 왔잖아요, 이거. 그죠? 라이트론, 텔루스, 예. 체시스?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보자. 라이트론 정지.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데 돈 버는 기업 동업 안 하거든요. 돈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유보를 다 까먹고 뭐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또 뭐예요? 아까 또 무슨 종목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뭐예요? 컨버즈? 한번 보죠. 너돈낸 뭐야? 관리 종목이잖아. 뭐야? 돈한 푼도 못 벌려. 유보도 다 까먹고. 이건 감자 아니면 상장 폐지지 뭐 있어요? 이런 거 추천받고 사서 돈 벌겠다고 붙들고 있으니까 정지당하고. 이건 뭐예요? 상장 폐지겠네. 아휴. 관리 종목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상장 폐지는 안 되고. 이거 뭐 언제 본전 찾을 거예요? 이거 감자 또 얼마 했어요? 이거 장기간 정지되고. 에? 자본 감소, 이거 몇대1 감자한 거예요? 참, 이렇게 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너 감자 얼마 했냐? 감자. 자본 감소. 제발 이런 거 사지 말자, 우리는. 제가 신신당부하자. 이런 거 사지 말자. 에? 돈 벌어준다고 이런 급등 종목 좋아한다고. 여러분이 돈벌것 같으냐. 그죠? 급등 종목 나가서 돈벌것 같다고 장기 투자한다고 물려가지고요. 이거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물려서, 그죠? 깡통으로 간 겁니다. 밑대일 감자 식당이었고, 그죠? 부실 종목 매수해갖고.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길은요. 예? 체시스? 체시스가 뭐 어떻게 됐나요? 저도 한번 볼까요? 프로테믹스? 체시스? 한번 보자고요. 에휴. 이런 거상 먹으러 들어갔다가, 그죠? 박살나버리는 거지. 너돈좀 버냐? 돈못 버는 거죠? 이게 뭐예요? 돈못 벌잖아요. 그럼 이런 거안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전문가가 차트로 뭐 어떻게 돼서 뭐 차트가 올라갈 것 같다고 해서 또 올라갈 것 같으면 올라가서 사고. 그러다 떨어지면 이제 아성치고요. 왜 그러는 거죠? 돈 버는 기업 사라고 그래도 돈안 버는 기업 산다니까요. 차트 보고. 그죠? 아, 지금 돈 버는 기업도 지금 떨어져가지고 죽을 맛인데. 예? 그죠? 돈 버는 기업을 샀는데도 떨어져서 죽을 맛인데. 굳이 골라서 돈못 버는 기업을 따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훈련을 쌓으면, 아, 그러면 떨어졌다 이거예요. 왕창 떨어졌어요. MCX 같은 경우 왕창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그럼 이런 기업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아유, 전문가님 시장 떨어졌고요. 아, 꼭대기에서 막 떨어졌습니다. 속상합니다. 이 기업이 망해요? 장기적으로 뭐예요? 주봉상 어떻게 해요? 우상향하는 종목을 여러분이 이렇게 사가지고 지금까지 정리시켰으면 돈 벌었죠. 간단하잖아요. 그래, 돈 벌었다. 예. 돈잘 벌어. 그럼 내가 정리시키고 계속 꾸준히 샀으면 돈 벌었죠. 지금도 이렇게 떨어졌어도 돈 벌었죠. 그런데 부실 종목에다가 무슨 뭐, 그죠? 장기 투자한다고, 정시 투자한다고, 그죠? 그러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얘 떨어져도 얘 끝났을까요?
안 끝나죠.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보세요. 무슨 일이 있냐고요. 아, 197억 벌더니 411 더블이야. 이번엔 1131억. 말도 안 돼. 예? 아니, 어떻게 1100억을 벌어? 가치는 얼마야? 예? 수익 가치가 이게 얼마야? 1100억이야. 10배수 하면 얼마야? 1조. 그럼 시가총액 내가 1조 되냐? 1조 안 된대. 아니, 수익 가치 대비 저평가네? 자산 가치는 얼마야? 2246억이래. 어? 자산 가치요. 그런데 이 기업은 얼마야, 지금? 4627억이래. 자산 가치 대비 2.2% PBR이 2뿐이 안 된대. 그럼 싸네. 아, PBR이 3이면 고평가라고 뭐 팔래나요? 말도 안 돼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 무진장 많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 방송 보고 그러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이 정석으로 가는 길이 뭔지를, 기업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돈잘 버는 기업이 동업해서 지금 떨어졌기로서니 이게 무슨 관계 있나요? 여러분이 또 사야 되죠. 올라갈 땐또 사야 되는 겁니다. 끝났을까요? 저는 또 사라고 그럽니다. 우리 일원들한테. 이게 돈 버는 길인데요. 아, 누구는 떨어질 때마다 더 사라고 그러는데 저는 떨어질 때마다 더 사면 여러분이 자금이 금방 동나서 안 됩니다. 추세를 전환해서 갈 때, 아, 내가 이제 슬슬 갈라고 그럽니다. 추세가.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려요. 그냥 쭉 그려봐요. 아, 추세 전환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보면 되잖아요. 올라탑니까?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양봉 나옵니까? 아, 그러면 이제 다시 깎아줄 때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매수 타이밍 차트야. 매수 타이밍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주가가 꾸준히 가고 있어요. 안 팔어. 마음대로 해라. 나는 돈벌 거야. 이것이 진정한 정석 투자로 가는 길이고 여러분이 부자로 되는 길이에요. 왜 자꾸만 부실 종목에 가서 기웃기웃대고요. 그것이 전문가가 추천했다고 다 여러분들한테 돈 벌어주는 거 장기 투자한다고요? 지금까지 시장이 폭락할 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우량한 종목도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건더 가다가 또 부실 종목까지 사요. 부실 종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해서 각식이면 평생 투자해도 여러분은 걱정이 없어요. 내 돈이 사라질 거라고 걱정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길을 가야죠. 이기지 못하는 길을 자꾸만 가려고, 그죠? 누구 돈 벌어주는 거예요? 누구 돈 벌어주는 거죠? 그죠? 증권사 돈 벌어주고 전문가 돈 벌어주고 여러분은 전문가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죠? 노예가 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공부를 제대로 가는 길, 뭐를 투자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죠? 이거 보죠. 아주, 그죠? 코덱스 200, 뭐 타이거, 케이탑 30, 이런 것들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뭔지를 모르니까 그것이 어떤 종목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고서 아, 저건 사지 아직 살 필요가 없는 거구나. 개별 종목을 사면 여러분이 뭐 ETF요? ETF가 여러분 개별 종목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줄까요? 다 증권사 작품이에요. 증권사는 그거 팔아서 돈 벌라고 만든 거잖아요. 누구를 위한 거죠? 여러분을 위한 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씩 가겠습니다. 시간을 그래서 내 편으로 만들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전략을 익히는 데는 시간과 반복과 헌신이 필요하죠. 투수가 좋은 공을 던질 때까지 기다려라. 에이, 전문가님, 떨어지니까 장대양봉 나와서 우량주예요. 싸니까 얼른 사야 돼요. 그리고 얼른 사버리죠. 투자자들은 나쁜 공에 너무 자주 배트를 휘두르고 이로 인해 그들의 성과를 훼손된다고 믿는다. 그죠? 문제는 투자자들이 공이 왔을 때 좋은 공인지 아닌지, 좋은 비즈니스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공에 스윙하고 싶은 욕심을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평생
너를 평생 동안 딱 단지 20번만 투자 기회가 갖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한번 휘두를 때마다 뺏은 기회가 줄어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행동을? 최고의 투자 기회만 눈길이 갈 거죠. 맞아요? 그렇다, 1번. 아니다, 2번. 여러분의 평생 투자를 배팅을 딱 20번만 줬다고, 주어졌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최고의 투자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기다리잖아요. 돈만 있으면 빨리 본전 찾으려고 빨리 더 사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도 자꾸 더 사요. 한번 휘두를 때마다 배팅 기회가 줄어서 나 이산에 이제 20번이 다 사라져갖고 이제 한 번뿐이 안 남았는데 언제 사야지, 언제 사야지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주식 매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이것이 사업체, 내 사업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소유한다는 자세가 아니라면 주식시장에 접근하지 말라. 여러분이 보유한 기업과 경쟁 기업들에서 부단히 연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소유한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적어도 여러분이 3년에서 5년 이상 보유할 생각이 아니라면 제발 집중 투자하지 마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위험을 겪는 게 뭐냐 하면요.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꼭잘 모르는 주식에, 그죠? 주식에 정보나 전문가의 말을 듣고 몰빵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몰빵 투자한다니까요, 실제로요. 아니, 내가 기업을 잘 모르는데, 아니, 아, 종목이 많아서, 종목이 많아서 안 된대. 종목이 많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분산했으면 지금 안 망했지요. 근데 몰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망하지요. 분산한 사람들은 안 망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분산 투자한 사람은 안 망하는데 꼭 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몰빵 투자하는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몰빵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더 재미있는 얘기 하실 거예요. 자, 주식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몰빵 투자해놓고 이겨내지도 못해요. 왕창 투자해놓고, 예? 이겨내지도 못하면서 종목이 많다고 꺼이꺼이 울어요. 그럼 과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폭락할 때한 종목 다 들고 왔으면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거든요. 아, 전문가님, 떨어져가지고 지금요. 아, 3억짜리 그냥 몰빵했는데 떨어져서 지금 수천만 원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또 손절해버리겠죠, 또. 나눠서 사면 얼마 돈 나나요? 아, 3억이면 예를 들어서 이 종목에다가 5천만 원, 저 종목에 5천만 원. 그럼 6종목을 살수 있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다 사야 되나요? 그걸 분산 투자해놓고 그 다음에 현금은 일극복구 했다가 아 시장이 폭락하네 기회가 왔네 야 돈이 있어 나 걱정하지 않아 주가가 좋은 주식이 떨어져서 싸게 살수 있어 예, 기업의 가치가 너무 저평가됐어 그렇다면 이때 또 사야지 자 추세만 돌아서라 나는 주식에 갖다 돈 갖다 배팅 들어간다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잖아요 이 간단한 사실들을 안 배우고 그냥 일단 돈만 있으니까 그냥 몰빵 투자하면 다돈 번데. 왕창 또 들어가면 또 왕창 떨어지면 그냥 또 손절하느라 난리예요. 돈다 까먹어 손절해갖고요. 여러분이 손절해서 까먹어 수수료 까먹어 이렇게 해서 돈이 자꾸 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투자 기간이 여러분이 길면 길수록 자 그게 무슨 얘기냐?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의 위험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지는 걸까요?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왜 사라질까요? 주가는 어떤 일을 벌여요?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업의 가치에 주가는 장기적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위험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투자자들은 그저 오로지 거의 매수 매도에 매몰돼 있고 그저 공부는 할 필요 없어. 그러고 가서 펀드 가입했다가 돈 깨지고 그러는 이유가 뭔데요? 종목에 대한 이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펀드 매니저가 아, 이거 우리 종목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갔다가 라임 자산운용에 부실 종목 잔뜩 펀드. 자, 아유, 펀드 가입하라고요? 지금 은퇴 자금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내가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그러면 좀 보여주시죠. 펀드의 그 계좌가 이 계좌는 못 담으셨습니까? 아마 펀드 매니저가 뒤로 자빠질 걸. 이 사람은 고수네. 자, 그 펀드에 가입한 종목 좀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분이 저한테 유료 방송에서 전문가님, 나 유명한 모 펀드에 지금 M 펀드에 10개를 지금 줘서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펀드에 대해서 저한테 좀 조언 좀 해주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펀드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조언을 해줍니까? 그랬더니 우리 유료원이 황당해요. 과거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모르냐? 그 펀드만, 그러면 그걸 알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 본인이 그런 한 계좌만, 한 구좌만 가입을 하고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 그 펀드마다 종목을 뭘 담았는지 그거 자료를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내가 분석을 해서 알려주겠다 그랬더니, 아, 그런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펀드가 내가 하나 펀드를 가입하려고 하면 그 펀드에 지금 담고 있는 종목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펀드마다 다 틀리니까 펀드마다 그 자료를 갖다가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분석해서 이 펀드는 괜찮고 이 펀드는 안 좋고 이걸 분석해 줄게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거기에 펀드에 가입한 종목에 따라서 이 펀드가 좋을지 안 좋을지 분석을, 기업을 분석해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펀드를 어떻게 아냐. 그때서 우리 의료원이, 아, 전문가님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에이구. 그러니 펀드 무조건 가입하면 좋냐 안 좋냐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압니까? 모르죠. 그럼 여러분이 아는 방법은 뭐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펀드가 제대로 된 종목을 갖고 가는지. 아까 라임 자산형 펀드가 저렇게 있으면 어떻게 깡통 나는 거 뻔하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소유한 기업과 산업에서 자라야 되고. 수백 명의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심리적인 결정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사실도 인정되지만, 실적보다 수급이 그저 단기적으로는 우선이지만, 그죠? 단기적으로는 우선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주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종목을 담았으면. 내가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보유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주가를 춤추게 하는 영원한 테마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으로는 엄청나게 많아요. 수익성, 수익을 동반한 고성장 전망, 그죠? 수익을, 그런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이 뭐예요? 기업이 돈을 잘 버는 수익성, 또는 수익을 동반하는 고성장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기업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될 거냐, 또 역사적인 사이클 변화, 그죠? 또는 투자자들이 이러한 요소들, 그죠? 또 기타 경제 추세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바탕으로 시장과 주도주의 가격, 거래량의 움직임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행복사업입니다. 어서 오시고. 그럼 명품 주식은 뭐예요? 틈새를 노려서 하락할 때 어떻게 여러분이 빨리 낚아채야 되는 건 뭐예요?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안 떨어져요.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안 떨어져요? 예, 네, 안 떨어집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신세계 인터? 신세계 인터. 아,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끄떡도 안 하네?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그냥 안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주식시장은 언제나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 일부 핵심주를 제외하고는, 그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떨어집니다. 1년에 블랙스완은 두세 번씩 와버려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 팔아버리나요? 다시 사면 안 될까요? 올라갈 때 여러분이 살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못하니까. 급격하게 상승할 때 못하니까. 그러면 1년에 두세 번씩 블랙스완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럼 더전 비전은 어떻게 됐나요? 떨어뜨렸죠. 이제. 주의. 왜 주의 받은 거예요, 또? 소수 계좌인가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거래량을 줄면서 맨날 심정으로 주식을 싸게 팔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많은 반면에 매수하는 사람들은 좀더 느긋한 심정으로 이것이 거래량이 줄면서 지금 거래량이 줄었죠. 한번 볼까요? 거래량이, 그죠?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이 떨어질 때가 보면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난다는 건 누군가가 지금 판다는 거예요. 그죠?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난 거예요. 우리 의뢰원들한테, 자, 이때 시장이 위험하니까 비중 많은 것은 줄이세요. 근데 대응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장. 그러면 주식들 다 팔아야 되나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주가보다 기업의 가격, 주가보다 기업 가치에 주목해서 때를 사는 투자자를 하려는 거예요. 보유한 주가가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은 우리는 피하자. 손실에 민감한 투자자는 주가가 출렁댈 때마다 사고팔기를 반복하다가 단기 매매에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손절합니다. 갑자기 확 쏟아지면 손절합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횟수가 많아질 때마다, 그러니까 평생 투자를 20번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중에 신중을 가하겠죠. 선택의 횟수가 많아질 때마다 손실 볼 확률은 늘어나고, 여러분의 후회의 쓰나미가 밀려오는 거예요. 아유, 전문가님, 내가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가서 또 샀어요. 장대음목 나왔으니까 싼줄 알고 가서, 제가 사지 말라 그랬죠. 시장이 어떻게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또확 쏟아뜨렸네요. 막 흔들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지 말라. 현금 들고 있는 사람 꽉 들고 있어라. 시장이 딱 움직이지 않고 주가가 딱 버티고 있는 거 아니고는 아무도 함부로 사지 말자. 제발 사지 말라고 내가 신신당부합니다.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지는 걸알수 있는 뭐 장대음봉이니까 괜찮다고요? 장대음봉 나왔으니까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량주니까 장대음봉 괜찮다고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 전문가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어디까지 떨어진다 알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떤 전문가도 없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이건 심리적으로 더 흔들리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떨어지는데 자꾸 이런 거 살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뭐야? 왜요? 여기 좀 잘못됐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그죠? 함부로 바닥이라고 점치지 말자. 주가가 멈췄다고 장대의 응봉이라고. 그래서 가끔씩 예, 많은 그 뉴스 같은 데를 보면 장대 음봉이 나왔으니까 뭐 사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투자되는 장대 음봉을 사야 된다. 여러분 사는 거 아닙니다. 어디까지 이 장대 음봉이 나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 제가 유튜브에다 또 방송을 또 했어요. 어디까지 장대 음봉 나오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모릅니다. 아무도 기다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끊임없이 선택의
회수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을 골랐다면 가격은 잊어도 돼요. 내 가격 잊어버리겠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업의 가치가, 아니, 그럼 삼성전자가 무슨 잘못될 일이 있나요? 가격 떨어졌죠. 나는 안팔 거예요. 어느 정도. 아니, 그냥 들고 가려고 그래요. 그럼 삼성전자가 여러분을 망하겠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시장이 또 살아났대 또 여러분이 주가를 상승해서 여러분을 돈을 벌어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나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가치에 대한 믿음이 탄탄하다면 주가 하락했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현금 보유, 주식 투자 3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다시 여러분은 깨달을 거예요. 야, 왜 템플턴이 무료 방송할 때마다 그렇게 주식 투자 3원칙을 강조했을까? 저 사람 지금 도른 사람이야. 왜 그런 걸 자꾸만 강조하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 돈 있으면 빨리 주식을 사야지. 무슨 뭐, 에? 3원칙을 얘기하고 앉아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하고 있네. 이렇게 여러분이 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주식투자 3원칙을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벌. 이 시장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가슴에 절절히 다가오죠. 맞아. 내가 현금을 보유했다면 두려워할 일도 없잖아. 그잖아요. 좋은 주식을 샀으니까. 자, 떨어져서 다시 올라갈 때 나는 현금 들고 있으니까 더 사면 되는 거니까. 그까짓 건 무슨 걱정이 있냐? 돈벌수 있는 길이, 절호의 찬스가 지금 오고 있다. 역세 이대로 최대로 돈벌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은 아마 현금 보유한 사람은 제 말이 가슴에 절절히 다가와서 엄청나게 기여한 이때가 왔다라는 생각해서 엄청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몰빵해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현금 확보하는 게 엄청 중요하죠. 어쩌면 이 시장이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갈 때는 그때가 어쩌면 돈이 필요할 때 그때 신용을 쓰는 거예요. 그때 신용을 쓰는 것이 여러분이 맞는 거예요. 남들이 다안 된다고 그럴 때. 그죠?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끝났어. 시장은. 그랬을 때 오히려 거꾸로 신용을 이자도 싸죠. 아니 뭐 0.75%니까 얼마 싸요? 야, 이럴 때 대출 받아야 되는구나. 남들이 다안 된다고 그럴 때 오히려 대출 받아서 시장이 상승할 때 오히려 싼 이자로다가 아, 이 0.75%니까 뭐 금리 봐해봤자 예금 금리 1%뿐이 대출 금리 1% 많아봤자 1.5%뿐이 더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사다가 오히려 주식을 갖다가 투자하면 왕창 돈벌수 있는 길이 열렸죠. 여러분이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럴 때 신용 쓰는 거지. 지금은 신용 쓰는 단계가 아니었는데 폭락하는 장에 왜 신용을 써서 더 사요? 폭락이 끝나고 이제 엄청나게 폭락했어요. 지금 반토막 났어요. 미국 시장도 지수가 거의 반토막 났어요. 2만 8천 포인트, 9만 9천 포인트 나갔다가 지금 2만 19,000 포인트 나갔으니까 반토막 딱 나버렸죠, 거의요. 그러면 반토막 났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 이자가 싼 대출을 받아서 진짜 투자할 때가 그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서서히 오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더 사가지고 신용을 갖다 걸고서 떨어지는 신용? 신용 쓰지 마시고 차라리 템플턴은 여러분들한테 이자 싼 대출을 받아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투자하라. 신용 쓰지 마세요. 이자 비싸고 여러분 죽어요. 보통 신용이 뭐 11.75?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어제도 제가 대신증권에 물어봤는데 90일에서 120일 신용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3일마다 결제하고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요. 차라리 이자 싼 대출을 받아서 들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여러분이 배팅을 하시라면 저는 누군가 제 말을 듣고 배팅한 사람은 돈을 왕창 벌수 있겠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 3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유련한 분,
전문가님 기분 좋아요. 왜요? 그랬더니, 나돈한 푼도 안 썼거든요. 요거 살라고 지금 잔뜩 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균형 잡힌 세 다리가 여러분이 안 넘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잊지 마시고요. 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수 급락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바닥이라고 매수가다마는 물타기 하지 말라. 신신당부합니다. 신신당부합니다. 자, 과거에 한국은행 다니는 어떤 직원이, 그죠? 30년 만에 1000억을 모았다고 그래요. 삼성전자를 샀는데 어떻게 샀냐? 급등 나가면 30%를 자릅니다. 폭 떨어지면 또 30%하고 현금하고 합쳐서 또 삽니다. 또 급등 나가면, 그죠? 또 삽니다. 또 팝니다. 자기 주식은 30%씩 팔았대요. 50%씩 파는 게 30%씩. 푹 떨어지면 또 사요. 주식수를 계속 늘려간 거예요. 과거 35년, 85년 10월 30일 기준으로, 기준 65원입니다. 40, 50, 40대 1인가요? 지난번에 액면 분할했으니까. 그래서 50대 1이죠, 50대 1. 액면 분할. 3,250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780, 35년에, 예? 787배가 나갔어요. 매년 22배씩 준 거예요, 매년.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이 중소형일 때는, 중소형 기업일 때는 엄청나게 한 거예요. 35년에 여러분이 자식한테 1000만 원만 밀려준다고 생각하고 삼성전자를 사놨으면 얼마 됐을까? 78억 7천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수많은 투자자들을 물어보면 이런 거안 삽니다. 지금은 제가 사란 얘기 안 하죠. 그죠? 왜? 대형주가 됐기 때문에 힘들어요, 수익률이. 차라리 중소기업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자, 78억 7천만 원을 벌었는데, 애가 1000만 원 갖고 35년에 78억 벌었는데, 아니, 그런 건안 삽니다. 투자자를 하나같이 물어보면, 뭐 샀습니까? 그러면 다 하나같이 부실 종목입니다. 하, 내가 샀으니까, 샀다가 있죠. 뭘 했다? 한번 상한가 가다가, 그 다음에 꼬꾸라지기 시작해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내가 하나로 통신 2천만 원 주고 샀다가, 깡통 났습니다. 그쵸? 하나로 통신 사가지고 깡통 났습니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죠? 남들이 얘기해서 갈라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기업 분석하는 방법도 배운 적도 없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서 그저 추천받거나 누구 얘기 듣고 사가지고 돈을 깡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 사람 믿지 말고 삼성전자만 여러분이 사서 들고 왔으면 다 지금은 웃을 수만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질문했어요. 뭐 샀는데? 그랬더니 아 내가 그나마 주식 얘기하지 말래요. 왜요? 아예 샀다가 다음날 상한가 가서 기분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하한가 떨어지더니 상장 폐지됐어요. 아 누가 그거 사라고 그랬어요? 아 좋은 주식 사면 안 망했잖아요. 에? 그랬더니 아 뭐요? 아 삼성전자 사서 망했어요? 안 망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머리를 돌려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분석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남의 얘기 듣고 상한가 간다 그러니까 그거 사서 그냥 장기 투자하다가 깡통 내버립니다. 아, 이거 샀으면 어떻게 됐나요? 아, 동원 FNB 사가지고 그냥 들고 왔으면 10년만 들고 왔어도 엄청나게 돈 벌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뭐이 안에 뭐 올라가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뭐 주가는 변동성 있고 난리 쳐도 여러분 그냥 있었으면 리먼 사태에 사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떼돈 벌었죠. 예? 떼돈 벌었습니다.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거예요. 내가 매수한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느냐, 없느냐가 봐야지. 내가 매수한 기업이 돈도 한 푼도 모르고 부실 종목에다가 거기다가 자본 잠식까지 돼가지고 있는데도 유보율 다 까먹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자본 잠식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가지고 좋다고. 10개 중에서 몇 개나 성공할까요? 한두 개 성공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깡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산다는 거예요. 왜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해 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종목 샀을 때몇 개나 여러분이 유보를 다 까먹고 자본잠식되어 있는 기업이 여러분 몇 개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식시장을 확률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사라고 그렇게 돈 버는 기업 사라고 그랬더니 뭐다 까먹은 종목 삽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죠? 아, 돈 벌어졌다고 전부 다 그럽니다. 그럼 10개 중에 몇 개는 성공할까요? 여러분이 통계를 내보면 알거 아니에요. 그죠? 자, 부실 종목 샀을 때 내가 몇 개나 성공해서 돈을 벌었을까? 거의 대부분이 10개 중에 한개 성공하면 다행이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을 구렁텅이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업 분석은 다안 합니다. 재무 분석은 아무리 자세히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야, 재무 분석은 적당히 해도 그냥 ROE, PBR만 알면 돼. 적당히 알아도 된다고 전부 다 그렇게 또 얘기하죠. 다 시장의 실적은 다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볼 필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런 거 샀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죠? 얘 무슨 이유? LG생활건강 샀으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도 깡통 내놓고 아내가 이거 사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 이마트 갔는데 아, 저거 그냥 아줌마들이 아니 그냥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무슨 뭘 사가나 이렇게 봤더니 전부 이 사람 샴푸를 사가드리는 거예요. 저거 사면 돈 되겠다. 주식도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은 또뭔 일? 아니, 어떤 사람 얘기 들으니까 TV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이마트 가서 잘 팔리는 물건 찾아가지고 회사가 어딘지 그래서 주식 사가지고 돈 벌었대. 그럼 맞는 거 아니야? 주식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 텔레비에서 나오더라고. 그래? 아, 이거 사고, 이야, 진짜. 이거 얼마 갔어, 이거? 엄청나게 나갔죠. 이게 바로 뭐예요? 투자잖아요. 지금도 가고 있어. 주봉상, 우상향하고 가는 종목이. 그럼 지금 이제 사야 될까요? 이제는 안 되죠. 아니, 황제주가 됐는데 여기서 얼마를 먹겠다고 쫓아가서 여기 살까요? 여기 바닥에서 갈 때는 괜찮았지만. 에이, 30만 원도 안 됐으니까 사면 좋았죠. 지금은 어때요?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뭐 또 투자가요. 그러면 100만 이게 두 배가 가려면 얼마 가야 돼요? 내가 두배 수익을 내서 100%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아니 120몇만 원이 240만 원 가야 되는데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갖고 오뚜기를 여기서 사는 거예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오뚜기를 여기서 사요, 여기서. 몇천만 원 샀다는 거예요. 130만 원에. 미쳤구나. 왜, 그럼 왜 미쳤냐? 아니, 130만 원에서 그러면 이게, 그죠? 주도를 심자님도 어서 오시고. 이거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100%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게 130만 원, 260만 원 가야 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안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산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사가지고 들고 있는 사람. 60% 날라갔지, 뭐. 60% 날라간 거예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를 생각을 안 해요, 투자자들은 다. 여기서 사는 매수 가격만 생각한다니까요, 매수 가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생각을 안 해. 아, 이거 위험하구나. 고평가구나. 그럼 얘가 130만 원 사면 이게 과연 260만 원 가기가 쉬울까? 아니면 200만 원 가기가 쉬울까? 가능성이? 글쎄,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안 사야 되잖아요. 근데 산다니까요. 투자자들은 몰라요, 뭔지를.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야, 이게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걸 사라 그런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130만 원이 이게 100% 내가 수익을 보려면 260만 원 가야 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아, 그렇다면 나는 안 사.
아, 그런 데 어디다 또 갖다 왕창 갖다 돈 갖다 질러. 투자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130만 원, 아니, 주한 주에 130만 원인데, 그럼 투자하려면 한주 사는데 130만 원, 한 주만 살까요? 그죠? 한 주만 또안 사겠죠. 그러니까 이 떨어지면 그냥, 아유, 나60% 손실 났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이 투자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 그죠? 간만 후 사가지고, 그죠? 급등 나간다고 그냥 아우성치고 쫓아댕기다가. 그까진 30% 먹고서 좋아가지고다가 깡통으로 가는 거고. 그죠? 나만 빼놓고 가니까 쫓아가서 더 사야 돼. KR 못해서 사가지고 그냥. 그죠? 감자, 또 감자, 두 번이나 감자, 2대1 감자, 4대1 감자. 깡통으로 가는데도 그냥 감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삽니다. 추천주라고 그러면 저 한류타임즈 이거 다 뭐예요? 한류타임즈 또뭐 했어요? 기업가치 훼손기업은 수년 동안 하락만 해. 주구장창 하락만 했어요. 그런데 이놈은 상 바라보고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상 나가지 않을까, 혹시. 내가 사면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상 나가지 않을까. 그랬다, 이게 다, 이게 뭐, 라임 자산운용 이런 거 투자했다, 다 깡통 만들어 버린 거지. 그죠? 안 사야 되는데, 또 뭐예요? 엑센스퀘어,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떨어졌고 지금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몇년 동안? 1년, 2년, 3년, 4년, 5년째 하락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을 못 버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벌면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와야 되죠. 그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돈을 벌면 다시 올라. 그거를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안 보죠? 나는 주식 살때 반드시 재무 분석을 통해서 돈을 잘 버는지 본다. 그러신 분은 1번. 나잘안 보고 추천주 그냥 산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여러분은 무조건요, 그죠? 돈 버는 기업인지 아닌지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돈안 버는 기업은 여러분이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하고 동업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친구가 돈못 버는데 나하고 동업하자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친구가 와서 갑자기 동업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하는데? 아, 내가 갈비탕 집을 하는데. 너 같이 동업 좀 하자. 우리 지금 시장이 내가 돈 갖고 지금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기업을 확장하려고 그러는데 가면서 그래 한번 가보자. 가봤더니 아니 사람이 이놈 갈비탕 집이 얼마나 잘 된지 아주 바글바글해. 그죠?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투자할 만하잖아요. 아 가봤더니 손님이 없어. 아 혼자 그냥 앉아 있어. 그럼 여러분 동업하겠어요? 친구한테 안 하잖아요. 주식도 똑같잖아요. 돈못 버는 기업에 왜 동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한 건데도 사람들은 주식은 또 다른 건줄 알고 있어요. 주식이나 기업이나 다 똑같잖아요. 개인이나 다 똑같지 뭐가 달라요? 어우, 돈 무지하게 잘 벌어. 아, 그럼 나 갖다 맡겨놔야지. 아, 맡겨놓으면 지가 알아서 시간만 흘러가면 돈이 벌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쉽네. 너무 쉬운 건안 해요. 그래서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승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다 나은 매수 선택 기준을 만들라. 훌륭한 펀더멘털을 가진 뛰어난 기업에 여러분이 투자하라. 주식시장에서 고품질을 원한다면 그만한 가격을 지불해야 되고 헐값을 찾는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벼룩시장이나 가야지. 그래서 잘하는 분야에 우리는 승부를 거는 거예요. 어차피 승부 걸 건데, 여러분이 투자하는 기술 기업이 무슨 상품을 만드는지, 그죠?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차트만을 맹신해서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는 너무 많다. 단순히 차트만이 전부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재무 분석을 할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템플턴도 왕초보 시절은 그랬습니다. 아, 누가 어쩌고저쩌고, 재무분석이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실적이 어떻게 돼서 그러면, 야, 그런 거다 필요 없어! 다 이게 차트가 최고야, 차트가 지금. 뭔 차트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지. 그죠? 초보자는 기업 분석이 어려우니까, 전문가조차도 조사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버핏은 자신이 모르는 기술 투자는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인수하든 주식을 매수하든 경영하든지 간에 일관된 원칙이 뭐예요?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워런 버핏이 차트를 모를까요? 귀신같이 잘합니다. 그럼 피터 린치가 차트를 모를까요? 정말 잘합니다. 그러면 전설의 투자, 앤서니 볼턴이 차트를 모를까요? 아니요. 뭐라 그러냐면 앤서니 볼턴이 자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투자해서 실패한 것은 재무제표를 보지 않았다는 것에 있었다. 자기가 투자에 실패한 것은 전설적인 투자자지만 실패한 것은 차트도 잘합니다. 책에 보면. 실패한 것은 내가 재무 분석을 하지 않은 데서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핏은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만 투자하라. 난 모른다. 이번에도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딱이 얘기 하더라고요. 기자가 질문해요. 버핏님, 시장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나는 바닥을 모르고. 내가 바닥을 어떻게 아냐? 모른다. 단지 아는 거라고는 자신 있게 알수 있는 것은 주식이 2, 3년 후에, 2, 30년 후에도 미국의 주식은 더갈 수밖에 없다는 것만 안다. 참 멋진 말이죠. 템플턴 똑같이 얘기하죠. 시장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수 있나? 모릅니다. 저 모릅니다. 여러분이 뉴스 한번 보면 보세요. 증권사마다 아우성 치고 뭐 밴드가 얼마 이 1600에서 1800 밴드로 가서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다. 뭐 얼마 예측하고 1600까지 떨어질 거다 예측하는 거 수두룩 나옵니다. 그럼 왜 예측할까요? 우리 증권사에서 예측을 해서 정확히 맞췄습니다. 이것뿐이 더 있냐고요.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의 전략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걸 이해한다면, 아, 증권사가 저렇게 하는 것은 자기네가 맞추면, 다행히 맞추게 되면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가 정확히 예측했다. 시장 하락을 갖다 정확히 예측하고 바닥을 어디까지 간다고 예측해서 맞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우리 가입하라.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돼야 하는 투자. 이번에도 그럼 워런 버핏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뭘까요?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그죠? 자신이 잘 아는 분야. 잘 모릅니다. 카카오 잘 알죠,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뭐 떨어져도 이게 갖고 간다고 해서 잘못될 일 있나요? 자, 그럼 과거로 한번 돌아가십시다. 카카오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한테 이제 두 분이 딱세 명이군요. 이때 이제 주식을 포기하려고 그랬다가 30만 원 간다고 그래서 자기는 네이버처럼 가니까 최소한 30만 원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자산을 갖다 몰빵을 했습니다. 이게 몰빵을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몰빵을 했습니다. 15만 원에 몰빵을 했대요. 그리고 들고 왔습니다. 제 방에 여기 12월 달에 제 방에 가입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뭘 잘라요 이제? 끝났는데 뭐가 끝났어요? 이제 바다 이제 하락은 끝났어요. 이제부터 올라갈 겁니다. 더 사세요 그랬더니 아, 난 90%를 몰빵했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럼 들고 가세요. 진짜로 그랬어요. 다 올라와서 본전을 찾았죠. 돈이 있으면 더 사세요. 더 사. 아, 우리가 지금 사고 있습니다. 떨어지는데 사지 말라고. 한 사람 또 14만 5천 원인가요? 5천만 원을 몰빵했고 왔더라고요. 주식을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이번 12월 달에 왔어요. 두 분이. 그래서 더 사세요, 이제. 왜요? 그랬더니 우린 지금 사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떨어지고 끝났으니까 이제 올라갈 테니까 더 사야 됩니다. 더 사세요. 그죠? 더 사세요. 그랬더니 아, 더 사요? 예. 네. 아, 그랬더니 여기까지 오니까 아, 전문가님 돈 벌었어요. 지난번에 또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들고 왔어요. 한 분이. 난50% 샀어요. 아유, 많이도 샀네요. 떨어질 때마다 더 샀어요. 죽어라. 왜 사? 떨어지면 안 산다. 이제부터 사세요. 매수 들어갑니다. 매수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아, 이제 돈 벌었어요. 자, 이번에 그죠?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자, 이때 산 사람이든, 이때 산 사람이든, 무슨 일 있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럼 뭐, 장기적으로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뭐, 카카오뱅크가 돈을 잘 벌어주니까. 그죠? 실적은 또 좋아진대.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투자라는 거예요. 뭔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하는 데몇 개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조정에 여러분 두려움 갖지 말라. 4분기 다시 워닝 서플이 나왔다. 지금 시장이 떨어진 거지, 종목이 나빠서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이런 거를 갖다가 주식 투자라는 거예요. 자, 이노와이러스 글로벌 재정 확대 정책 일환으로 5G 장비제 필요 가능성이 높아서 하락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노와이어리스. 아, 얘는 안 빠지네요. 그죠? 아, 넌안 빠지고 있냐, 왜? 담들은 다 떨어진다는데 안 빠져. 에? RFHC도 안 떨어지나? 담들은 다 떨어져서 죽는다 그러는데, 니네들은 뭐 하는 거냐? 올라가고 있어. 그죠? 템플턴은 거꾸로 샀지, 뭐. 우리 유리원들 그냥 사요. 그랬지. 아, 사요? 아니, 뭐, 각국 정부들이 지금 대규모 재정정책을 쓴대. 그럼 어디다 쓸까요? 아, 지금은 쓸수 있는 게 5G뿐이 더 있어요? 그렇다고 테넷이 개발을 합니까? 그죠? 루즈벨트처럼 테넷이 개발 공사를 할까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지금은 각 나라들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5G를 대규모, 그죠?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 투자해서 통신사를 밀어주고,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은 이게 재정정책을 사용해서 5G를 투자하게 되면 좋은 일이 벌. 그러니까 얘는 안 빠지는 게 아닌가 저는 봅니다. 각국의 재정정책이 또 나오겠죠. 지금은 일단 유로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금융정책은 쓸 만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재정정책이잖아요. 미국 재정정책을 해서 뭐? 1천억 달러? 대한민국도 역시 추경예산에서 11조 7천억을 갖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럼 각국 다안 할까요? 중국도 할 테고, 인도도 할 테고, 다 하겠죠. 바이러스는 언제까지 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바이러스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시장은 그 전에 돌아서겠죠. 그걸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여태까지 신용을 안 써본 사람들은 신용을 쓰지 말고 차라리 싼 이자의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해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 제말 듣고 돈벌 거예요. 그죠? 시장이 바닥치고 올라갈 때 여러분은 거꾸로. 신용은 이자가 너무 비싸서 안 돼요. 차라리 대출 받는 게 싸죠. 2%도 안될 테니까. 그죠? 오, 맞아. 기준금리 팍 떨어뜨렸으니까 대출금리 쌀거 아니야. 아마 역대 1위로 최고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몰라요. 제 생각입니다. 그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투자로 가는 길이에요. 일생일대에 여러분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 사이버 결제, 이건 지금 이제 집콕이라는 사람들이 많죠. 집콕. 방콕이요, 방콕. 방콕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방콕. 왜요? 나가는 거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니까 방콕에서 주문하잖아요. 그럼 얘 실적이 더 좋아질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사이버 결제. 이런 것들이 수혜주라는 거예요. 수혜주. 결제 종목들이. 어휴, 나는 안 떨어지고 올라가네. 어휴. 안 떨어지고 다른 데는 다 떨어진다고 아우성인데 나는 올라가고 있어. 이런. 이거는 이제 그러면 주도주로 갈지는 모르지만 가능성이 높죠. 그렇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니시스도 이제 올라오네. 자, 결제 종목이. 그럼 사이버 결제가 상당히 돈을 잘 버니까, 안 빠지고 가네. 남들은 떨어진다고 아우성인데, 난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 야, 종목이 주봉이 우상향하고 있네. 우상향. 야, 참, 괜찮대.
이렇게 여러분이 해보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것도 좋다니까 여러분 또 가서 또 왕창 질러. 그러지 말고요. 그죠? 분할 매수 들어가야지. 3 내지 5에 걸쳐서 분할 매수로 가라. 춤에, 그렇죠? 뿡뿡이 아빠님 수익이 많이 나실 텐데. 그죠?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좋은 기업이 갈 때는, 아, 올라탔냐? 올라타면 사보지. 양봉 내줬냐? 매수 들어가 볼까? 이렇게. 투자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자. 종합주가수가 다 이렇게요. 주도주가 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대폭락이 왔으니까 새로운 주도주가 가겠죠. 사이버 결제가 갈지, 뭐가 갈지 저도 잘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얘는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겠죠. 왜요? 집콕 때문에. 우리는 바로 방콕이라는 말을 쓰는데, 방콕 잘안 쓰고 집콕이라고 썼네요. 방콕은 이제 태국 수도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 집콕. 오호. 여러분이 그러면 어때요?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저거는 펀더멘털이 좋아서 수익률이 더 좋아지겠네? 그렇다면, 어디서 한번 더 살까? 여러분이 편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제가 뭐라고 더 이상 사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라는, 무료 방송에서 사라는 얘기, 팔라는 얘기 하면 금감원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죠? 그런 얘기도 하지 말래. 여러분의 판단력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유도만 해 드리겠습니다. 그죠? 아, 펀더멘털이 앞으로는 좋아져서 기업이 수익이 좀 나겠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까지 팁을 드리고요. 또 하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뭐예요? 시장이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판단하고 추세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은 약세장이죠. 강세장이 아니고. 지금 약세장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비중을 줄이고,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평당가를 낮추려고 물타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타기 하면 안 되죠. 벌써 뿡뿡이 아빠님 눈치를 챘네. 물타기 하면 안 되죠. 그죠? 기다려야 돼요. 추세를 전환할 때까지 기다려요. 강한 종목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락하는 종목을 내가 사서 평당가를 낮춰서 해보겠다.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뭐 끊임없이 알다시피 유료원들을 이끌어가는 원칙이 그겁니다. 그죠? 가치 투자. 지난번에 교육 방송을 하면서 많이 들어오셔서 감사했고요. 저는 뭐 끊임없이 아름다운 통행, 투자와의 아름다운 동행 가라.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갖고 여러분이 평생 투자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아쉬우면 다더 싸게 해달라 그러세요. 나는 꼭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죠? 운영자들한테 이 얘기해서, 나좀더좀 깎아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진정화로 투자가 뭔지 제대로 배우고, 잘못된 기업을 선택하지 않도록 해서, 여러분이 행복 투자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언제나,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주고, 이렇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초를 얻고, 어제는 저녁에 방송하는데, 우리 일원들이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게 환율이었어요. 환율도 이제 유료 방송하는 거를 똑같이 지금 어떻게 되냐. 우리 환율이 상당히 어렵다. 그제 지금 저기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나가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288까지 갔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갈지 알지 못합니다. 천정을 다 뚫었습니다. 전고점을. 보시면 전고점, 또 전고점, 그죠? 다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지금 리먼 사태의 고점이 얼마냐면 1200 얼마죠? 이게 2500 간 건가요? 여기까지는 갈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1268까지 갔네요. 상당히 맞죠? 장기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단기 급등할 때는 추적 청산으로 자르게 만들어요. 주가가 무조건 장기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단기 급등 나가잖아요. 그럼 잘라야죠. 그죠? 잘라야 됩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가치가 갑자기
예, 이렇게 급등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급등 나간다든지, 그런 것도 잘라야죠. 그죠? 단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지난번에 같은 경우도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 좋은 일 벌어집니다. 계속 샀습니다. 더 사세요. 아, 우리 의원 일찍 사가지고. 여기서 자른 사람도 있고, 여기서 사줬거든요. 여기서 잘라버린 거예요. 아쉬워죠. 여기 또 추천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적 청산해서 8만 원에 날려버려라. 그래서 8만 원에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다 떨어졌죠. 8만 원에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아, 따라갑니다. 6만 원, 6만 5천 원, 7만 원, 7만 5천 원, 8만 원 설정하세요. 딱, 그 다음에 여기다 딱 설정해놓고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날라갔죠. 그죠? 사지 마세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추세를 전환할 때까지 사지 말라고. 그 결국 날려버리고 나왔는데, 그죠? 뭐, 그 종목이 많으면 어떡해요? 괜찮죠? 관계없어요. 그런 걸, 이제, 부실 종목은 다 골라내고, 괜찮은 종목이라면 들고 가야 되고요. 그죠? 들고 가야 됩니다. 그걸 이제 다 종목을 진단해줘야 되죠. 아, 올바른 종목을 들고 가는 방법. 그죠? 부실 종목은 제외시키고. 자, 세 번째 강의 전에 노래.